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. 하나님,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줄을 저희가 압니다.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김정국 목사님 앞에서니 인간적인 슬픈 마음,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. 저희에게 이 예배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. 사모님, 죄송하지만 사람 문제 알고 못돼요. 더 살았으면 좋은데 가시잖아요. 건강했으면 좋은데 아프잖아요. 병들잖아요. 우리가 믿을 분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. 이 믿음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. 목회하시는 여러분들, 목회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. 네? 때로는 장로님들이, 때로는 교인들이 어렵게 할 때 사람 보지 마세요. 주님 보세요. 교회는 있는데 예수가 없는, 말로는 설교도 잘하고 신앙도 있다고 기도도 무릉차인데 예수가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. 물어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여기에 이따 비유나실 때 김정국 목사님 보시면서 나는 내가 정말 말하는 예수, 내가 이걸 위해서 죽어야 하고 살아야 하는 그 예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예. 성직자회 회장, 뉴저지 은퇴 목사회 회장, 그리고 현 GTO 선교교육재단의 대표로 역임하셨습니다. 여러분께서 이 양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서 뉴욕과 뉴저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그 귀한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저희 집에는 가문이 따로 없습니다. 성경 말씀이 저의 가원입니다.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구절 중 하나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.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. 남에게 자신을 나눠주는 것을 참 즐거워하셨습니다. 이제 남은 것은 여러 번 테이프로 감은 성경책과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안경입니다. 사도 바울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.